국제인권과 관련된 A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현재까지 160개국이 가입하고 있대요. 국가가 특히 가입해야 되는 거, 이거를 조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규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국제법 위반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확고하게 굳어져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관습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죠. 이 조약의 내용이 여러 시민의 권리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특히 고문을 받지 않을 것과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는 이 조약에 상관없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1번. A는 체결 주체가 국가로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기구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2번. A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그렇죠? 조약이란 걸 하려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지 일단 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3번. 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렇죠? 관습법은 두루두루 효력을 미치는 포괄적 효력이 있어요. 4번. B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죠. 5번. AB 모두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